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네, 아, 시원합니다. 간단하게. 잘 어울리세요. 네. 우리 시장도 막 시원하게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변수, 뭐니뭐니 해도 금리가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도 맞습니다. 그렇고요. 금리가 뭐 많이 뛰기는 했죠. 단기간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리가 뭐 미국채를 상당히 많이 말씀들 하시니까 최근에 뭐 1.5도 넘어서고 뭐그 작년 초반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좋게 보면 어쩌면 금리는 코로나를 극복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근데 나쁘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거에 수혜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밸류에이션을 떠받쳤었던 낮은 금리가 조금은 이제는 뭐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터무니없게 받았었던 가격들이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빌미를 주고는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연준이 조금은 달래줄 거야. 이런 식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게 조금 무너지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FOMC가 있긴 하겠지만, 과연 최근의 스탠스를 빌어서 본다면 크게 선물이 없을 것 같네라는 그런 어떤 실망감이 최근에 시장을 조금은 변동성을 자극시키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앞서 뭐 연준의 네. 입장도 기대만큼은 안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네네. 앞서 뭐 관전 포인트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보면 그리고 옐런 장관이나 슈퍼 파월 의장의 발언도 보면 어느 정도 이 금리 상승을 조금 일부러 놔두는 건 놔두는 아닌가, 성장주 조정을 일부러 좀 두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주가의 수준과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정책 담당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지, 그리고 해줬으면 좋겠지를 반영을 할 텐데, 연준이나 파월 입장에서는 주가를 보고 얘기를 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물론 그렇죠. 이제 주가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최근에 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을 보였다고 해서 계속 선물을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당연하게도 경제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고용도 사실상 플라이작이 나왔잖아요. 잘하고 그러면 있죠. 고용 시장도 지금 최근에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 물가는 단기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전년 대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고용의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가는 잠깐 올라왔다 내려올 건데,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개입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정책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지만 사실 없으니까 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거고, 한마디로 또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변해가는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주도주가 시장 내에 많은 시가총액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이 비중이 큰 기업들의 변동성이 발생한다? 그러면 흔히 덜 빠진 종목이나 좀 그래도 주도주가 아닌 것들로 시선이 옮겨가는데, 사실 주가가 인덱스가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보일 때는 덜 빠지긴 할지언정 변동성에서 피해 나가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걸 용인해 주는 거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라는 네.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그쵸. 네. 말씀이시고, 지금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출렁인다면 단기간의 출렁임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도주 변화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볼때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상승 변수도 좋고 하락 변수도 지금 좋습니다.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이제 우려 내지는 기대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 달러화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환율이 예측하기가 네.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환율의 어떤 레벨이나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는 당연히 성장률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야라고 얘기하면,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연준이나
파월이나 최근에 지난주에 1.7조 달러 이상의 어떤 부양책도 결국 상원을 통과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요인들은 분명히 산재해 있고 미국의 경기는 작년에 글로벌리 어쩌면 꼴찌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이 가장 글로벌 탑이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경기가 개선될 것 같다. 그러면 아 이건 기대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좋게 보면 달러화가 강해진다는 얘기를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유가까지 강해요. 이거는 이머징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미국은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예. 달러화가 강해지면서 유가가 강해지는 거는 달러화로 해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머징 입장에서는 달러화와 유가가 강해진다? 이머징 체감 유가는 사상 최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쪽에서는 자금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대려 미국 주식으로 미국의 자산 쪽으로 자금이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기대 요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게 한국 시장에 주는 의미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 종목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예, 매력도를 따지자면 아시아 시장보다는 네.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로 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에 네.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그렇죠.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을 봐야 맞습니다. 되니까 종목 플레이라고 하셨으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달러화가 강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거기다 유가까지 강하기 때문에 금리까지 튀었잖아요. 예. 작년에는 유가도 낮았고 금리도 낮았고 달러도 낮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의 마진이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비용이 상승되면서 마진이 스퀴즈되는 즉 마진이 축소되는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그 마진 즉 영업의 레버리지를 커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그림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미 다 땡겨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 달러화가 조금 반등하게 되면 인덱스가 갇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총이 큰 기업들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배제되었었던 중소형주에 좀 눈을 돌리자는 얘기를 드리는데 유가가 빠지고 나서 돌리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변동성이 조금은 제어되고 나서 중소형주를 봐야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스퀴즈 되더라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냥 스토리나 테마에 엮여서 가는 중소형주가 아니라 따박따박따박 매출액이 나오는 그 단자릿수라도 그냥 굉장히 먼 미래의 어떤 그로스가 아니라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의 매출액이 단자릿수라도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런 기업들은 사실 지금까지 좀 배제됐을 거예요. 재미없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저는 중소형주라고 하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5조 원 정도 안 되는 네,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안에서도 중소형주가 네,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하시네요. 기업들을 좀 봐주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배당을 계속 늘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저는 좀 추천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안에서 만약에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만약 더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냐 시총이 큰 기업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타일로 좀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섹터가 많아요? 이렇게 뭐 매출이 늘고 배당도 정책도 좋게 하고 이런 쪽이요.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섹터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별 기업별로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섹터로 한정 지을 수는 없는데 만약 섹터 차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매출액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른 기업들, 섹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호텔이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일단 화장품이나 예. 이런 기업들은 사실 코로나에서 아직 그 수요가 회복된 건 아니고 국내에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강하고 내수가 그로스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수요는 올라가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을 거야 라면서 배제되고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도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제 조금씩은 그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배제됐었던 섹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컨택트 쪽도 말씀을 주셨고 대형주가 약할 때 중소형주가 갭매우기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마켓 후반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